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아름다움이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여성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옷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그래서 옷을 정말 수십 년 동안 입는데 또 이제 주부라면 소뚜껑 운전. 그죠?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래 하면 잘하게 됩니까? 아니요. 오래 하면 잘하게 되나요? 아니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여성들이 화장할 때 얼마나 정말 신경 쓰고 합니까, 그죠? 근데 저도 사실 가끔 방송국에 오면 항상 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한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눈썹을 왜 그렇게 그리고 다녀요? 십수 년간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여성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오래하고 익숙한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 30년 동안 소뚜껑 운전을 해도 아무 데서도 그 주방장으로 초빙하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화장을 해도 누구도 뭐 방송국에 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을 다듬는다. 우리가 이제 늘 화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화장을 정말 잘하려면 먼저 화장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쇼핑센터에 가서 남편한테 정말 비싸게 주고 사서 선물한 머플러가 있었는데 얘가 그걸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찾겠어 엄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당연히 우리 딸은 그래 알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안 돼.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돼. 반드시 찾아. 네가 다녔던 동선을 다 다시 가봐.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왔어요. 아 찾았어 그러면서.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목표가 일단 강력하게 세워져야지만 무엇에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요리를 잘 못하거나 화장을 잘 못하거나 옷을 잘 못 입는 것은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배워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대충한 솜씨와 실력으로 계속 그 잘못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만일에 오래 하신 분이 가장 잘한다면 지금 사업 오래 한 20, 30년간 하신 분들은 다 뭐를 사셔야 되죠? 뭘 샀으면 좋겠어요? 빌딩을 샀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기본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최근에서야 새로운 걸 하나 배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방송국에 가서 화장을 이제 하면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제 철학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천만에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처럼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학원을 졸업하는 그 여성분들이 한 해에도 정말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졸업해가지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수두